한몸 혁명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 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4만 년 전 인류는 원시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3만 년 전 농경 혁명, 250년 전 산업 혁명, 그리고 불과 15년 전에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4만 년 전에 현생 인류로서 인간이 전환된 다음에 원시 혁명을 맞이했는데, 원시 사회는 밑에 용맹성 사회하고 음양 원리처럼 짝을 이루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자원주의. 인간이 어디를 가야 채집, 수렵, 자원을 찾아서 먹고 살 것인가를 항시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3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시족 집단이 약 3만 년 동안 동굴 속에서 외침을 막으면서 채집하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왜 혁명이라고 하는가? 원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도구입니다. 동물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은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서 쓸 줄 알았다는 것. 그래서 혁명입니다, 이거. 그리고 조개 껍질, 동물 뼈 등을 사용해서 생활을 더 동물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원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활과 창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고, 원시 사회 정치 체제는 족장, 추장, 그리고 제사장을 지내면서 삼권을 다 쥐고 리딩 했던 그런 정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만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 년 동안, 만 년 동안 우리는 인간은 농경 혁명 시대로 들어갑니다. 농경사회는 일손사회하고 음양의 원리처럼 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농지주의, 자원주의가 아니고 농지주의로 바뀌어갑니다. 땅을 가져야 인간은 부자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땅을 어디 가서 구할 것인가, 어떻게 땅을 뺏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농지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경운, 농가리, 벼재배, 수확, 탈곡, 가공, 그 다음에 소비하는 그런 농경시대의 기간이 만 년 동안 지났고, 왜 농경혁명으로 하는가? 호미, 낫, 쟁기, 괭이 등 철기, 농기구를 우리는 개발시켜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농경혁명으로 갑니다. 검과 도끼, 청동 거울, 그리고 활, 우마차와 범선, 그리고 농경사회의 정치체제는 왕권, 추장에서 군장으로, 영주로, 전제군주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서 만년 동안 거의 1인 전제적인 그런 정치체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789년 드디어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소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 전제군주 왕정시대를 마감하는 대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시빌혁명,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삼권,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분리되는 근대 민주 정치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년 전
산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사회는 지식사회하고 짝이었어요. 상생상멸 원리에 의해서 음양의 원리처럼. 그런데 이 음양의 원리, 상생의 상멸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학자들은 산업사회 이후가 지식사회다, 정보사회다 해서 오진을 하고 우리 문명을 잘못 인도, 계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업사회는 지식혁명, 기술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산업사회는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탄생했는데,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1970년 정확하게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생과 로 다음의 병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년이 넘은 셈이죠. 그 다음에 80년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소위 브릭스로 넘어가서 생 다음의 로 단계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파도 물결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레방아처럼, 수레바퀴처럼 지구촌을 한 바퀴 잡아 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문명의 촉수들이 이른 봄 새싹처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com 등 이렇게 새로운 싹처럼 새로운 싹처럼 올라와서 지금 15년 정도 전 세계 선진국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특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은 전부 오진이요, 잘못된 것이며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70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문명의 이기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 등 우리가 지금 눈뜨고 일어나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시장 쟁탈전에 의해서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교역이 일어나고 다국적 기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사회입니다. 방직공장 산업사회 경험했죠? 봉제공장 영국에서는 250년 전, 우리는 지난 3, 40년 전, 그리고 중화학공업 우리 80년대, 200년 뒤졌죠? 자동차, 1912년에 포드 자동차가 여기 밑에 있고 오늘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기차, 목탄, 석탄, 가솔린, 이제 전기, 그리고 선박, 농경시대 범선에서 산업시대 때는 만 톤, 2만 톤, 3만 톤씩
거대한 선박들이 출현했습니다. 비행기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들어서 산 위에서 날아 내려온 비행기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갖고 오늘날은 에어버스 500명, 600명씩 실어 나르는 거대한 비행기로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가전 제품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산업사회의 유물들입니다. 산업사회의 정치체제는 선진국에서 주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에 이원 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일부 독재체제 이런 정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제가 지난 38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밝힌 새로운 문명입니다. 지금 70억 전 인류 중에서 아직 이 새로운 문명을 찾아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저 말고는 아직 없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why? 15세기 중엽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후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문이 세분화해서 마이크로스코프하게 내려감에 따라서 학자들이 전부 다 세부적인 학문 속에 파묻혀서 모래알 속에 눈을 박고 있는 것처럼 자기 전공 분야만 연구를 했지 전 세계가 통째로 바뀌는 문명은 지금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AI 정도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하고 떠들어대는 정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찾아내느냐? 저는 농촌 문제를 하면서 농촌을 다루려면 종합과학을 해야 됩니다. 토지학, 인간학, 화학, 기계학, 생태학, 기후학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죠. 지금 9권으로 전집을 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예측한 것들이 24가지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놀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땅 내려놓고 아마 들으면 들을수록 넓어지고 세계가 넓게 보일 것입니다. 10번 들어도 아마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38년을 해오는데도 오늘도 저는 새롭게 느낍니다. 한몸사회는 깨달음의 정각사회와 음양의 원리처럼 상생상멸 원리로 의해서 짝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가고 기창주의가 온다. 첨단 기술의 기자하고 창의력의 창자 테카티비즘 제가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문명의 촉수들이 이른봄 새 삭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70억 전 인류의 오감을 모두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가족,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 네트워킹되고 연결되고 투명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몇 개 가지고 4차 산업이 그런 거 아니고요. 산업혁명은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몸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 봅시다. 아까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가전제품인데 이제는 집적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입능 컴퓨터, 3D 프린터, 인공지능. 지금 슈와브라는 사람이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로봇 정도 가지고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를 붙들고 4차 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리에만 돈을 투입하고 사람을 집어넣으면 다리만 뚱뚱해지고 나머지 코끼리는
빈혈증에 걸려서 죽게 되면은 지금 AI, IoT, 로봇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좌절, 실망, 낙인, 아, 내 분야는 곧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심지어 교수, 의사, 변호사까지.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몸 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첨단에 서서 혁명으로 이루어서 다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자기 직업이 바뀌면 더 창의적인 분야로 예를 들어서 커피점도 AI 로봇으로 커피점을 만들면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안경 정도 새로운 디자인 서비스 하면은 첨단 안경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AI하고 IoT하고 로봇 이 사람들만 대부분 돈 가져가고 춤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 큰일 났구나 내 직업이 없어지는데 이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사회가 가고 한범사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들겠습니다. 정치는, 자, 이제 AI 없는 곳에는 다 좌절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치는요, 간접민주주의부터 직접민주로 가요. 경제는 AI가 아니고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네, 3D 프린터가 AI가 아니에요. 3D 프린터가 이제는 전 다 바꿔요. 기업 경영은 산업시대 때 수직 경영에서 한몸시대는 수평 경영으로.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700만 비정규직이 왜 생기느냐?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이 생기게. 개별 협약으로 전환하면 금방 사라져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전으로부터 청정, 신, 재생 에너지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오리코기를 싹 없애고 오늘 갑자기 태양열, 풍력, 수력. 아니요. 슬로울리, 슬로울리. 성주 개공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방향은 그래요.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죠. 획일적 주입식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지금 화라는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청년 실업들 낙인 세대로서 영원히 찍힐지도 몰라요.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 700만 비정규직 문제, 200만 청년 실업자, 90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지구촌은 15시로부터 1시간 일을 생활권으로 급변하게 변한다. 한몸사회 각 분야 변동 전망을 제가 24개 이상으로 전부 정리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만 연결했습니다. 연결시대, 열린 세상, 투명한 세상, 재택근무, 고령화, 창의적 맞춤교육, 장수시대.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 125세까지 산다. 직접 민주의, 청정 에너지, 민주시대, 소비자, 명상, 깨달음, 진리 통합과 맞춤 종교. 전부 다 제가 예측한 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제일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모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70억 전 인류의 오감을 다 연결한다. 스마트폰 천국. 화면을 5만 번을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폴드풀 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다양해진 착용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라이프밴드.
웨어러블 매직, 눈, 귀, 코, 팔, 가슴, 손가락, 스마트 잠옷, 운동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마트 기계가 전부 다 파고 들어갑니다. 스마트 스킨, 먹는 컴퓨터, 몸속 분자 로봇, 당신 모두를 다 고친다.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컨택스 렌즈, 통역 안경 80개 이상, 통역, 사물 인터넷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 꿈의 통신망 5세대 시대, 모바일 온리 시대도 지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예스. 그러나 이것만이 4차 산업이면 아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전부 첨단 기술이 우리 모든 생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곡됐다, 과장됐다, DNA 30억 쌍을 모두 합성 시도했다. 가상현실로 세상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캐니언에 갈 필요가 없다. 자, 전 인류를 한 몸으로 네트워킹하는 걸 보였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을 한 시간 세월을 바꾼다. 전기차, 무인차, 스마트카, 가로수 위로 나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 공중을 나는 차, 차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하늘을 나는 우버 택시도 출연하고 있고, 앱으로 호출하는 자율비행 택시, 캡슐형 열차, 하이퍼루프, 서울 부산 16분 거리로 달립니다. 1인용 마이 헬기, 자율주행 비행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로봇, 초음속 여객기, 그리고 극초음속 민항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속 3만 킬로미터, 30분 만에 지구 어디고 갈 수 있습니다. 인천 비행장에서 아침 8시에 이 비행기를 타면은 8시 반에 뉴욕, 파리, 런던 착륙해서 30분 만에 회사 가고 9시부터 근무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30분 만에 공항에 나와서 다시 30분 동안에 인천으로 돌아오면 7시 인천 공항에서 자기 집으로 가로수로 아까 날아가는 자동차 타고 오면 30분 만에 40분 만에 자기 집에 가서 세수하고 저녁 뉴스 보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자고 아침 다시 출근할 수 있다. 매일 그렇게 고달프게 출근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VR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일하면 되죠. 그러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시간이면 세계 어디고 현장에서 현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시대가 일일 한 시간 생활권으로 지구촌이 바뀌고 있다. 자동 생산과 유통,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 연 30모작을 생산하는 수직 농장, 계단식 농장입니다. 이제는 논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1년에 30모작 계속 생산한다. 백화점 옆에다가 건물 하나 치워서 몇십 층짜리 세워가지고 나는 바로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저온 저장 창고도 없이 그냥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로봇이 이제 농사를 전부 다 짓는다. 영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트랙터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농사를 짓는 제초제 비료와 물을 동시에 뿌려주는 AI 농사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아예 3D 프린트로 후드니로 음식을 찍어내버리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농촌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배달 로봇, 이마트, 자율주행, 카트, 1인 제조시대, 3D 프린터로 1인 제조시대, 이게 이제 한몸 시대의 대혁명이에요. AI는 부속품이에요. 이 3D 프린터에 의해서 모든 걸 생산하게 되면 울산의 자동차 공장, 대창고 물류 시스템, 수송 시스템, 마트, 백화점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거야말로 한몸 혁명 아닙니까? AI가 문제가 아니라요. AI는 그 하나하나 자동으로 생산하는 하는데 일을 하는데 도와줄 뿐이지 혁명은 3D 프린터에서 일어납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혈관, 귀, 뼈 찍어내서 생체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두개골도 3D 프린터 찍어내서 강원도 60대 여성이 바꿔치웠습니다. 섬유, 드론, 오토파이, 색소폰, 자동차 이 3D 프린터로 찍어낸 거예요. 버스, 권총, 옷, 드레스, 예, 그리고 음식물까지 3D 프린터로 다 찍어냅니다. 이게 한몸 시대의 한몸 혁명의 핵심입니다. AI는 이 한 과정에 도와줄 뿐 혁명은 3D 프린터에서 일어나고 있다. 달나라 기지까지 3D 프린터가 올라가서 찍는다. 아직은 실현 안 했지만 시험 됐어요. 달나라에 가서 3D 프린터가 다 찍어요. 우주를 개척해요. 그리고 3D 프린터에 의해서 3D 프린터까지 찍어내버린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집 위에 한 대만 놓으면 내일 아침에 쌀 500g, 과일, 사과 같은 거 뭐 300g, 내일 아침에 추우니까 점퍼 하나, 신발, 운동화 한 클래, 자전거 한 대 내일 갑자기 자전거 타야 되겠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찍어놓으라. 딱 설계해서 집어 넣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3D프린터가 부지런히 찍어서 탁 나오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있다 이게. 근데 뭐하러 백화점 마트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삽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직구매도 할 필요도 없죠.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노동과 교육, 직장이 해방된다. 기술 가속의 시대. 무의 법칙. 1년 6개월 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직접 회로와 첨단 기술이 더블. 거기서 또 더블, 더블. 대학이 무너진다. 인공지능 시대 직접 노동 전부가 해방된다. 인공지능 의사가 탄생했습니다. 진짜 사람 의사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최근 논문까지 다 기억해서 정확해서 환자들이 내가 AI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싶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첫 변호사 로스 뉴욕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국내 벌써 첫 AI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성악가가 나왔어요. 이 성남 아트홀에서. 물론 이제 감성적인 표현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답니다. UN 본부에 등장한 소피아 외교관 너무너무 정확해서 다 놀래버렸대요.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30년 연구를 해왔는데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한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고 2045년이 되면은 전 인류가 르네상스 이후에 축적했던 지식과 기술을
인공지능이 다 습득해서 능가했어. 인체의 부속품을 갈아 끼우면은 이론적으로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 손가락 크기 헬기, 드론 로봇 전쟁, AI 전투 로봇, 무인 정찰기, 폭격기, 6세대 전투기 미래 공중전, 미 해군의 레일건, 우주도 한 몸으로 변한다,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4차 산업혁명은 오진이다. 여기 쭉 보셨잖아요. 전 세상이 농업까지도 전부 혁명이 일어나는데 뭔 AI 로봇 IoT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다. 생로병사 이걸 1차 2차 3차 기술도 생로병사하고요. 문명사에도 생로병사하고 인간도 생로병사하고 동양의 생로병사도 아무것도 몰라요. 서양 학자들은 이미 인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상실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요. 다니실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오진 잘못 나가거든요. AI, IoT, 로봇 이외의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한다. 이게. 실망한다. 이게. 낙인세가 된다. 이게. 결혼도 안 한다. 애기도 안 낳는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혁명을 같이 하는 건데 AI 하나만 죽게 들면은 나라가 왜곡돼. 사람이 왜곡돼. 그 AI 과학자가 몇 살 안에 되겠습니까? 나머지 99% 모든 사람이 좌절감을 느껴. 이거야말로 대재앙이에요. 재앙. 4차 산업혁명 없는 거예요. 오진이요. 잘못된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시장 쟁탈전에 의해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몸혁명 시대에 와가지고 자칫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대동재단 모임에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1%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심리를 놓고 태도를 놓고 1%를 더 올렸어요. 두 사람이 사라지거나 두 사람이 개과천선하거나 죽기 일보 전에 서로 마음을 바꾸거나 두 사람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3차 세계대전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기적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CNN 뉴스나 우리 국내 방송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버리면은 그때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저는 6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 모두가 자기의 먹이 영역이 먹거리가 줄어들면은 죽을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왜 들어오느냐 죽을 것. 이것은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개미 사회 더해요. 버러지 사회들, 곤충 사회들, 심지어 새들, 지렁이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본능이다.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다. 우리는 비극적이다. 불행하다.
상생 상멸 음양의 원리를 알면은 불행한 일이 이만큼 크면은 행운적인 좋은 일이 또 그만큼 커진다. 동전의 앞뒤처럼 음양은 같이 커집니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커져요. 여자가 많아지면 남자도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지면 식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까 세계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51%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또 51%나 커진다. 왜 그러냐? 70억 전 인류가 한몸 혁명 시대에는 한 유기체처럼 한 가족처럼 통합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231개 국가 정부가 전부 하나의 정부로 통합될 것이다. 그게 유엔입니다. 70년 동안 임시정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정부로 전환시켜서 중앙집권적인 세계정부로만 만들면은 우리는 드디어 세계정부를 갖게 되고 각 국가는 지방정부화 됩니다. 미국의 지방정부, 중국의 지방정부, 코리아의 지방정부. 예스. 그런데 이 조건이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킬 때 조건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종교 화합국가.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국가. 다인종 혹은 황색인종. 왜?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비, 우박이 다 있는 나라. 세계 중심이니까 전 인류가 다 왔다 갔다 하려면 다기후. 마지막으로 육지절반, 바다절반.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면은 세계정부가 갈 수 있는 최적지다. 또 세계정부를 놓고 협상을 벌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231개 국가 중에서 딱 하나.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때는 박수를 좀 치십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70년 기다리면서 나를 좀 데리고 와주셔 하는 저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켜서 가만히 둬도 논쟁만 하면은 한반도로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게 K-POP이고 그게 세계에서 80개 국가가 우리 한글을 배우는 이유고 한국이 다정다감한 나라고 따뜻한 나라고 저 뒤에 지금 몇 분이 오셨어요. 영어가 우리말이다. 만 개의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서 나왔답니다. 고대어에서. 홍인섭 씨 쓰세요. 저분이 영어는 우리말이다 해서 지금 책을 한 권 냈고 시리즈로 지금 2, 3, 4탄 계속 나갑니다. 물론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는 계속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 참 교육 참 있잖아요. 참 발음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영어로 참이나 우리말로 참이나 우리 많이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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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심지어 걸레, 난 놀랐어요. 헛간까지도 다 똑같답니다. 네, 놀래프로예요. 지금 3천 개 찾아냈고요. 지금 만 개를 지금 소팅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우리 고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3차 세계전을 지혜롭게 막아내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 다음에 정치는 유권 분립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 프랑스 혁명 200여 년 전 프랑스 시민 혁명에서 삼권 분립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유권으로 분화되면서 새로운 직접 민주 시대가 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산업시대 때의 삼권을 언론, 시민단체, 학예종 삼권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각 부수장들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전부 우리 유권자 직접 선거에서 선출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농단을 당하고 사법권이 훼손되고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하고 삼권을 한 행정수반이 좌지우지하면서 국회의원을 공천을 하고 국회의원을 장관을 시키고 검찰을 사유화하는 바람에 대통령들이 전부 감옥에 가고 지금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된 비극이야. 그런데 육권을 분립해가지고 전부 직선을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1, 2, 3차 노예, 노동자, 근로자 이제 해방이 된다. AI가 들어와서 일자리 다 뺏어간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노예 해방은 1834년 영국에서 그리고 링컨이 1963년 19세기 말에 노예가 해방됐고 농경시대가 가면서 산업시대가 오면서 해방된 거예요. 링컨이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블루칼라 해방은 공장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1960년, 90년대에 이게 2차, 3차 산업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블루칼라가 먼지 속에서 소음 속에서 해방됐다. 그럼 일자리가 줄었냐?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AI, 로봇이 나오면서 점차 화이트 칼라가 해방된다. AI가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가면 교수, 변호사가 다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더 좋은 일로 가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거기에 매달리는 한 나머지는 불행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멋진 골치 아픈 일은 AI가 다 하고 인간은 해방 맞이해서 자유스럽게 창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멋지게 시를 쓰면서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세계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문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정치인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행정가도 바쁘고 기계화되어 있고 눈치 보고 기업인은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저 같은 사람 빼놓고는 별로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더더욱이 없어.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세계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민족이 이 한몸 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화두입니다. 오늘 여기 민족 사학자들이 여러분 나오셨어요.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자, 전 세계 인종을 한번 봅시다. 네 개의 인종, 여덟 개의 개, 5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은 꼭 같은 DNA나 혈통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가 같으면 민족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수성을 발휘한 게르만 민족, 특히 앵글로색슨족, 지금 일부 우리 민족 사학자들 가운데는 이 앵글로색슨족에도 우리 한민족의 피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앵글로색슨족은 이미 250년 동안 산업혁명을 이끌어오는 주체가 돼서 이제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피곤해지고 지치고 리더십을 상실했어. 더 악착같이 공부하려고는 노력하려고는 여력이 없어졌어요.
소진됐어요. 유대인들은 똑똑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인고의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으로 2000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했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4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떨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순혈주의가 들어있어요. 순혈주의. 시오니즘 속에 우리가 인류 중에 가장 우수하고 똑똑해서 다른 민족들은 상대할 민족이 안 된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인종청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편성을 잃었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문명을 연구한 다음에 도대체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과연 전 인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런 자질이 있는가? 족보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계 4대 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여화 문명을 창조한 민족이었더라. 지금 홍산 이따 뒤에 나옵니다. 유물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6천년 전 시안 등의 100개 이상의 세계 최고 최대의 피라미드를 축조했더라. 중국 사학계에서 이거 안 팔렸고요. 5500년 전 태어복희 황제의 음양 이진법이야. 5500년 전에 이진법이에요. 지금 01 그런 거 아닙니까? 8개 오행 우주로는 주역을 낳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여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되었다. 4500년 전 오성 취루라 천문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감성관을 축조하고 화수목금토성 일직선을 관찰 기록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정확한 우리 한민족이 천문학을 발전시켰더라. 이건 천문학자가 이해하는 겁니다. 민족사학자가 이해하는 거죠. 4350년 전 고조선 이래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금문과 갑골 문자를 창조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놀랍습니다. 2500년 전 한민족은 단위세 문경 청동 거울, 거울 조그마한 뒤에가 13,000개의 나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관 교구 비파형 동금의 나노기술을 가진 우리 한민족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됐다. 1900년 전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다.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든 성덕 대왕 신종은 뛰어난 금속공학기술과 나노기술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을 울리는 맑은 파열음과 60km까지 울려 퍼지는 긴 여운의 신종으로서 세계 최고의 종이다. 지금도 만들어낼 수 없다. 784년 전 한민족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
2년 후인 782년 전부터 16년에 걸쳐 제작된 8만 대장경은 당시 국민이 4분의 1이 참여했고 글씨가 똑같고 오탈자가 없는 믿어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지적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놀랍죠? 일본의 국보 제1호 미륵방가사유상은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며 요즘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저 미륵방가 사유상만큼은 구해야 한다. 유럽의 조각가들이, 예술가들이 공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위에 가림토 문자가 있고 가림토 문자 위에 녹도 문자가 있는데 그게 5900년 전부터 세계로 뻗어나가서 산스크리트, 라틴어, 영어, 한문, 한글 등으로 발전해서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이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믿어지십니까? 저 뒤에 몇 분 오셨습니다. 저 뒤에 지금 우연하게 지금 발견해가지고요. 책순이라고 직업도 다 내던지고 마누라한테 지금 쫓겨나게 저 일부 전에 밤낮 노래 그런 사람이 지금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자, 이건 증거를 대겠습니다. 홍산문화,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저 홍산문화 보세요. 배달문화. 유적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자들, 한국 역사학자들, 이제 중국 역사지 주로 찾아낸 거지만 요하 문명권의 시대별 유적이 전부 나와 있어요. 환국, 우리가 환국, 환인, 환국, 7천년, 9천년 전 여기 지금 한국 문화권이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전인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의 어머니, 마고 할머니, 여기 저 흰머리 마고 할머니 딸이 와 있어요. 별칭이 흰머리 마고 할머니 따님. 근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이게 이제 땅속에서 발굴된 것이지만은 이게 땅속에서 발굴된 마고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고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 마고 성모. 6월 매장된 옷기가 지금 많이 나왔죠? 다양한 옷기 보십시오. 홍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아전 인수객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이게 옥으로 다 이리해. 5천년, 4천년 전에 석기시대에 철기도 아닌 석기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현대인들이 만들어도 어려운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요 여기 사실 조금 보기 흉측한 것을 안 넣었어요. 멋진 하여튼 그림들이 많습니다. 아, 그림에 옥이요, 도자기가 많아요. 흑표 여기 박 교수님 오시죠. 이건 아까 옥에다가 어떤 색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색을 칠해서 썩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흑색을 입힌 거예요. 아까 거기다가. 이게 더 놀랍죠. 지금 무슨 색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5천년 전, 4천년 전 우리 한민족이 만들었다고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재미있는 옷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 제일 좌측에 뭐 하고 있습니까? 스핑크스형의 옷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사실은 아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여기서 간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한민족의 발원지를 중앙아시아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 우창수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천년 전 고인도를 한번 봅시다. 세계 피라미드가 어디서 왔느냐? 고구려가 피라미드의 고향이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압록강 유역의 작은 피라미드. 이게 이제 집안시로 넘어가요. 점차 추적해 보면 장군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 이게 피라미드예요. 예. 이게 이제 황사 같은 게 흙이 막 바람에 가서 이게 산이 돼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피라미드 틀림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산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본 피라미드예요. 이게 최고가 300m 높이가.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피라미드 180m. 어디가 원조 같아요? 8천년 전에 경남 울산에서 나온 방구대 암각화다. 8천년 전이에요. 철기가 없을 때예요. 뭘로 바위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팠을까요? 손톱으로? 고래 잡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철기가 없이. 이 신비한 거예요. 암각문 봅시다. 바위에 새겨놓은 글자. 경북 경산 영마산에서 나온 암각 문자입니다. 이게 지금 녹도 문자 형이 여기서 한반도에서 나온 거예요. 영문자 모양 글자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유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녹도 문자입니다. 산농서에서 나오고 우리 영변 묘양산 비문에서 비문에서 녹도 문자가 나왔어요. 한민족이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만주 지역에 토기에서도 나왔고 갑골 문자도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림토 문자고 훈민정음 위아래 보십시오. 세종대왕 밑에 훈민정음 28자만데 위에는 36자가 되는데요.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게 단우세문경 청동 고을입니다. 나노기술. 금관 교구 0.3mm 알, 금 알 0.3mm짜리 비파형 동검 분포 성덕대왕 신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밀방가사유상 정말 정말 앞에 서면 입이 쩍 벌어져서 제가 혼을 한참 놨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이걸 뭐죠, 그, 이렇게 프레임으로 넣어서 걸어놓고 아침, 저녁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금수괄자. 대장경. 일본의 2세 신궁에 모셔놓은 자기들의 조상이 일본 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일곱 기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1세, 2세, 3세, 4세 가면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운 역사가 나오는데 그 일곱 왕자가 김해에서 사라지면서 저쪽하고 타이밍이 맞다. 그러니까 일본의 조상은 한민족이다. 중국의 삼조단. 이건 근래에 2000년대 넘어와서 삼조단 모신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황족을 자기 조상으로 하다가 갑자기 삼조당을 이 삼조당 안에 보면은 치우 천왕이 계세요. 황제 헌원 염제 신동 배달국 우리 한민족의 삼성제님이 일본 중국의 삼조당 안에 들어가셔 모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조상은 우리 한민족이다. 역사만 밝혀주면은요, 잘 모시면 좋죠. 그럼 바로 그냥 중국 국민은 전부 우리 한민족 후예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비록 땅덩어리는 적지만은 우리가 할아버지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역사학자들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치우천왕 황제헌은 염제신농은 우리 한민족의 삼성제님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밝혀내면 됩니다. 치우천왕 중국 곳곳에 있어요. 붉은 악마도 거의 전부 거기서 따온 거 아닙니까? 이게요 2007년이야 2007년 11년 전에 중국에서요 거대한 산에다가 황제와 염제신 두 분을 거대한 산에다 만들어놓고 우리 주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다. 역사학자들의 사명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빨리 찾아내서 정리해야 됩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내가 시계가 없어 못 보네. 예? 지났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민족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4강 외교를 지혜롭게 잘 펴서 빨리 막아야 됩니다. 새로운 문명사회, 기창주의 한몸사회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켜서 그 중앙집권적인 세계정부를 한반도로 유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유권분리 직접 민주주의 인류 역사상 두 번째의 시민혁명을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치 중심국도 돼야 합니다. 1인 제조업 시대 빨리 한몸 경제 시대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나머지 AI들 직장 다 뺏기 어디로 갑니까? 예, 진선미로 가십시오. 진선미.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로 가면 됩니다. 진선미를 잘하신 분들 능력별로 사면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월 봉급을 뭐 천만 원도 주고 이천만 원도 주고 뭐 한 사람은 300만 원, 200만 원 이걸 잘 기본소득 정하면은 진선미 쪽으로 가서 우리 세상은 정말 천국 같은 불국토 같은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개도국 후진시중학 후진시절 감회가 통합해야 되고 2년 안에 저한테 맡겨주면 국민통합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4년 안에 50, 60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조용기 사장님 가능합니다. 양극화 해소 가능합니다. 농촌 5년에서 10년 안에 현대화 스마트팜으로 가능합니다. 기업 경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업인 조직인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명을 오늘부터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살아가세요. AI 4차 생명에 홀리지 말고 긍정적 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들이 넛지 헤매서 가볍게 같이 가자 하고 함께 서로 베풀고 자비심을 내고 지혜롭게 나가면 새로운 문명은 창조됩니다. 외교안보정책 남북평화통일 가능합니다. 7년 안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북한, 남한 세계 리더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정확히만 알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 개혁 해야죠. 화란처럼 해야 됩니다. 공직자의 자세, 청렴, 국민을 섬기는 자세, 겸손, 끝장 토론, 열린 마음 하면은 사회, 공직 사회는 됩니다. 여기 연세학교에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노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다 잊으십시오. 저도 그러고 삽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뒤로 다 보내세요. 125세까지 장수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 근육운동, 자연식, 명상 등으로 젊음을 되찾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총재님의 열띤 강좌에 대해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